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통역 김정훈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방송에서 이제 술 먹방을 했었는데 그 방송 끝나고 이제 안주하고 이거 소주 남은 거 마저 먹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되게 제가 너무 천천히 먹어가지고 지금 시각이 아침 6시 45분이에요. 네. 아직 해가 안 떴지만 근데 그래도 좀 자기 전에 입가심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세 가지 아이스크림을 그 리뷰를 준비했어요. 바로 이제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이제 마트에서 파는 그 아이스크림인데 바로 이렇게 세 종류예요. 이 심플러스라는 상품인데 이 심플러스라는 상품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를 그 이 썸네일 뽑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썸네일 앞모양이 나오려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올려 볼게요. 한번 썸네일 이걸로 갈게요. 썸네일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맛을 먹을 거예요. 이 심플러스 아이스크림을 리뷰를 할 건데 일단은 이 심플러스 아이스크림이 하나당 500ml고요. 그 가격이 하나당 2,990원에 샀어요. 아 지금 제가 요 밑에 영수증 있어가지고 이게 이 500ml 하나당 2,990원이에요. 그 막 조안나 아이스크림 900마고 투게더가 900ml짜리인데 물론 그거보다 한 몇천 원 싸긴 한데 이게 아마 심플러스라서. 참고로 이거 원산지는 스페인 아이스크림이에요. 스페인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이고 그 일단은 그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그 다들 우유 아이스크림 기본 베이스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그런 아이스크림이다. 그래서 그냥 뭐 심플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초코. 오 좀 진하다. 초콜릿 맛 되게 진한 색깔이고요. 바닐라. 자 그리고 녹차인데 녹차는 좀 생각보다 연하네요. 녹차 색깔이거든요? 제가 녹차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린 이유가 녹차가 좀 색깔보다 생각보다 연하고 이 초콜릿이 진해요. 분명 녹차는 여기 보면 한 이 정도 색깔 나와있는데? 글쎄요 뽀샵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색깔 그대로인가요? 뭐 어쨌든 뭐 알 길은 없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런 보통 이 우유를 베이스로 한 아이스크림의 기본적인 맛은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맛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이 테두리부터 먼저 떠서 먹거든요. 되게 특이해. 이거 투게더보단 약간 바닐라 향이 진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투게더하고 비교 먹방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투게더를 사고 그랬나. 일단 투게더가 좀 약간 그 투게더는 그 일단은 색 자체가 되게 하얗잖아요. 그 조안나가 조금 그 진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투게더하고 조안나 아이스크림 그 두 가지 똑같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제가 맛만 먹으면 그 투게더 900ml짜리 한 번에 제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리뷰를 입가심만 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푸드파이터를 하지는 않겠어요. 조금? 투게더보다는 조금 약간 진한 건지 아니면 방향이 다른 건지. 바닐라 여기가 포도당 과당 시럽? 그냥 환원 탈지 우유, 유크림, 포도당 과당 시럽, 설탕, 포도당 시럽, 유화제, 그 안정제 중에서 로커스트 콩검 구아검 카라기난. 무슨 용어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소금 착색유. 착색유로는 베타카로틴. 그리고 합성향료로 바닐라 향이 0.01%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일단은, 일단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녹차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녹차도 테두리부터 떠서. 오, 뜨니까 조금 약간 진한 색깔이 나온대요. 뜨니까 조금 진해지는데? 참고로 제가 녹차 아이스크림을 최근에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그 배스킨라빈스 녹차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 참고로 이거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가 배스킨라빈스하고 비교하면 이게 좀더 연해요. 아무래도 이게 그래요.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니까 대충 반 올리면서 3,000원이나 치죠. 자, 여기는 스피룰리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황색소, 녹차 추출물이 0.003%, 3퍼밀이고요. 고형분 함량이 95%? 글쎄. 고형분.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녹차의 그 성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바닐라하고 비교했을 때요. 입안에서 그렇게 썩 부드럽진 않아요. 입안에서 그렇게 썩 부드럽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바닐라 한 번만 더 떠먹어보면. 바닐라하고 이 녹차하고 그 입안에 들어가서 약간 그 입안에서의 감이 좀 너무 달라. 일단은 맛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약간 그 아이스크림 안에 약간 그 녹차 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입안에서의 촉감으로는 그거에선 사실 배스킨라빈스가 나. 일단 바닐라로 다시 입가심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 일단 냄새부터가 진해요. 초콜릿 냄새부터가 진한데 갑자기 뒤늦게 냄새를 맡아보고 있어. 색깔부터 진하고요. 약간 초코 퍼지? 약간 초코 퍼지 먹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진해. 이거 초콜릿은 굉장히 진해요. 저지방 코코아 분말 7.5%가 함유가 돼 있고요. 코코아 향의 합성 향료가 0.1%, 그리고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아이스크림을 뜰 때요. 살짝 여기 지금 조금 쫀득쫀득하게 떠져요. 쫀득쫀득하게 떠져가지고, 뭐 일단 그래요. 어허.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초코퍼지 그 시중에 그 초코퍼지라고 그 브랜드 상품 있죠. 그뭐 브랜드사에서 파는 그런 좀 진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쌍쌍바보단 진해요. 빠삐코보다도 진하고 그런 진한 초콜릿 계통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 느낌에는 이거 너무 진해. 제 느낌에 이거는 너무 진하다는 거. 예. 뭐 그래요. 일단 제 느낌은. 제 느낌은 너무 진해. 그렇구요. 좀 다시 맛 순위를 위해서 녹차 한 번만 더. 자, 초코도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좀 진하다. 괜히 양 맞춘다고 똑같이 먹어보고 있죠?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리뷰는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따로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길게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생방송도 아니니까 뭐 방송 화면 자를 것도 아니고 자막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기서 좀 이제 맛을 한번 이제 순위를 한번 정해볼까요? 참고로 이거 바닐라는 여기 500ml에 그570 5 575칼로리 그리고 녹차는 이 500ml에 475칼로리, 475칼로리구요. 그리고 이거 초콜릿은요, 완전 고칼로리야. 70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또, 500이라 그랬, 575? 475? 자, 그러면, 자, 일단 순위를 결정을 지어볼게요. 자, 일단 3위부터 꼴찌부터 발표해야죠. 자, 꼴찌는 당연히 이거. 꼴찌는 당연히 이거. 일단은 그 아이스크림을 뜨면요, 그래서 요 사이에요. 약간 그녹 일단은 녹차 그래 여기 벽에 보니까요, 여기 벽에 좀 잠깐 보여줄게요. 약간 그 녹차가루가
약간 파우더가 아이스크림 상에 그 묻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아이스크림 만들 때 이런 것까지 다 녹이지 않나? 그 깔끔하게 녹여서 들어오지 않나? 녹차 시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녹차 가루를 뿌린 건지? 녹차 가루를 이 우유에다가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칼로리가 좀 낮다는 거는 조금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 입안에서의 그 아이스크림을 그 녹이는 그 촉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녹차 파우더 때문에. 그리고 이 초콜릿맛 아이스크림은 이게 2위인데요. 일단은 초콜릿 향이 굉장히 진해요. 초콜릿 향이 굉장히 진한 점에서 점수를 좀 많이 줬는데, 한 가지 조금 제가 1등을 주기에 조금 그런 게, 진한 건 좋은데 먹으면서 조금 이게 그 칼로리가 좀 높은 거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렇게 초콜릿 향이 너무 진한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진한 걸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뭐 그래요. 너무 진한 초콜릿을 좋아하진 않아. 그 모르겠어. 요즘 막 초콜릿 전문점들 막 꽤 있는데, 뭐 고디바 같은데 거기서 막 다크 초콜릿 막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먹거든요. 오히려 그 밀크 초콜릿이라든지 저는 되게 약간 변형된 초콜릿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향 진한 거 말, 다크 카카오 이런 거 말고 보통 우리가 자주 먹는 게 그런 밀크 초콜릿 막 이런 쪽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익숙해져 있죠? 근데 저는 막 화이트 초콜릿 맛 이런 쪽으로 오히려 바닐라처럼 보일 만한 그런 화이트 초콜릿, 그게 더 달거든요? 저는 화이트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콜릿 쓴 거보다는 단 게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위는 이거. 제가 아무래도 그 화이트 초콜릿 이런 쪽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보통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 브랜드,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 그 아이스크림 입맛의 척도는 보통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기본적인 거에 좀 있다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스크림에 맛있어야지 여기에다가 뭐 초코향을 넣든 뭐 녹차향을 넣든 하여간 뭐를 넣든 맛있어. 뭐 시럽을 뿌리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뭐 하겐다즈, 납두르 뭐 이런 것도 모르겠어. 제가 하고 싶으면 한번 그 브랜드별 같은 맛의 아이스크림 한번 비교를 해서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1위는 바닐라. 이거 1위는 바닐라예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거 먹어보면 좀 뭔가 적당해요. 그 촉감이. 촉감? 약간 투게더보다 진한 것 같고, 조안나 아이스크림은 제가 너무 오래전에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투게더보다는 진해요. 모르겠어. 나뚜루 하겐다즈 이런 거는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이게 그래, 반올림에서 3,000원짜리니까 반올림에서 3,000원짜리인 걸 감안하라면 가성비를 감안하면 괜찮은 맛인 것 같아. 3,000원짜리인 거를 감안하라면 괜찮은 맛이고, 이거는 솔직히 3,000원짜리 너무 3,000원 같고, 이 녹차 맛 아이스크림은. 이거는 글쎄요.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3,000원짜리 한계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너무 진한 농도의 초콜릿, 약간 단 느낌이 없어. 제가 굉장히 단맛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단 거를 좋아한다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단 녹차 아이스크림은요, 이건 너무 텁텁해. 이건 너무 텁텁하고, 저처럼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기본적인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래요. 자칭 당뇨 성의자로서, 제가 굉장히 당류를 좋아하고, 단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봐요. 그래서, 녹차 3위, 초콜릿 2위, 그리고, 바닐라 1위.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셋다 먹을만은 해요. 먹을만은 한데, 솔직히 이두 가지 맛은, 좀 약간 우유하고 좀 곁들여서 먹어야지 저한테는 약간 입에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